엄마가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유치원 가면 어머 뭐야 어디가 전화받으러 왔어. 제가 좀 식당이랑 굉장히 친해요. 아까 우리 사장 누나가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어디 가가지고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금 갑자기? 너무 웃겨. 언니 맛있지? 어머 어머 아 예약하신 분이야. 어머 네 세 명이고요. 세 분이시고 대박이다. 너무 좋아할 거다 세상에. 와 정말 진짜 대단하다. 아, 강남은 네. 자주 가시죠 뭐. 아, 맛있는 데도 다 많이 알고. 스케줄 전에 시간이 잠깐이라도 나시면은 지인들을 자주 만나세요. 누구죠? 아, 누구지? 참나. 또 저러고들 있다. 저러고들 있어. 어? 똑같은 거 아니야? 누가 모르는 사람 찍은 줄 알았대. 아니 뭐 아주 뭐 난리가 나셨구만. 사진 좀 찍으세요. 난리가 났어. 예예예 예. 어머 어머 오랜만이다. 와구만 와구만. 회사 어때요? 너무 예뻐. 삼남매 엄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삼남매 엄마인데 몸매가 너무 좋아. 와구만 회사 어때요? 너무 어분들 디바 민경 씨 아닌가? 디바 민경. 디바의 민경. 야 우리 민경이 누나.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이제 패션 브랜드를 하고 계시는 또. 범상치 않아. 저 오빠랑 오늘 커플로 같아요. 아니 둘이 가봐. 진짜 둘이 가봐. 아니 진짜 누가 얘기하면 우리 옷 맞춘 줄 알겠다. 톤이 어떻게 맞냐. 그러네. 어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 맞춘 거 아닌데. 내 말이 진짜 사람들이 맞춘 줄 알겠어. 통했어. 오 잘 입으신다 다들. 화려하다 화려해. 야 이 네 명이 강남의 주인공이다. 섹스앤드시티. 멋있다. 애들 보내고 시장하고 나오느라 그렇지. 시간 무지 고파요. 그렇지. 애들 등교시키고 나서 이렇게 먹는 이 브런치가 최고지. 어 근데 거의 친데. 어 궁금하다. 아 기대된다. 여기요. 너무 많이 배고프니까. 사장님. 아니 등골 오늘 돼요? 그러니까 등골이 뭐예요? 소등골? 소등골. 하얀색? 어. 그걸 먹으러 왔다. 아침부터? 네, 우리 그걸 먹으러 가요. 브런치로? 네. 우리 브런치니까 내장무침 하나 먹어야 돼. 어머, 어머, 어머. 브런치는 내장무침이지. 그렇게요? 네네. 네. 아, 너무 배고파. 배고프지? 그래서? 아니, 학교 갔어? 갔죠. 갔어? 셋 다 보냈죠. 셋 다? 그러니까 진짜 세 명을 보낸다는 게 1층까지 안 들렸나요? 하니까. 저희 집 등교 갈 때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렸나요? 1층까지? 제야 막내 저기 어린이집 보내고? 네, 그렇죠. 유치원 갔습니다. 유치원 가고? 네네. 아니, 우리 유나는 오빠 집 가는 게 소원인데 언제 초대할 거냐고. 오면 너무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알았어. 자기 호영이 삼촌네 언제 가냐며. 아니, 내가 이제 성원이한테 뭘 전해줄 게 있었어. 바리바리 이제 식량을. 식량을? 전해주는데 애들을 데리고 온 거야. 이제 막내 제야랑 유나랑 태아까지 셋. 근데 우리 집 문을 확 열었는데 알지? 우리 집은 열자. 뭔가 신비가 가득한 나라 같은 느낌이죠. 재아가 그 애가 뭐에 홀린 듯이 그냥. 아니, 심지어 재아가 낯가리거든? 이상한 게 오빠만 오잖아? 달려가서 안겨. 어! 나를 보고 진짜 또 달려와? 안겼다니까? 안겼어. 영 씨도 영이 맑잖아요. 야, 아이들이 또 좋아. 낯가림도 극복이 되는. 그치? 아니 근데 호영이가 근데 워낙 애들한테 인기 맞아. 많은 거 알지? 아, 그리고 또 약간 허옇프라니까. 맞아. 나에게서 약간의 그러니까. 어떤 이모의 향기가 나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어머나. 네, 등골 나왔어요? 브런치. 등골. 야 브런치로 등골을 아니, 먹어? 무슨 맛이야? 약간 치즈 같아. 진짜 치즈 같아. 어머 천연무침. 별게다 있네 진짜. 아, 여기 수유까지. 이렇게 아, 먹어야 되는 거야. 예쁜 거 먹으러 갈 줄 알았는데. 진짜 한식 안 먹으면 이제 안 된다? 어, 그래. 자, 잠깐만요. 소독해야지. 대적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해야 애들이 배운다고. 맞습니다. 네. 어, 이런 거 챙겨주는 사람 오빠가 너밖에 없지. 아유, 아, 얘는 모임에 호영 씨 같은 분들 있으면 편해요. 그렇지. 잡사봐. 이게 생이에요? 어, 그렇지. 맞아. 먹어봐. 약간 치즈 같아. 치즈? 치즈 같아. 이게 무슨 부위야? 우리 그 등골 말 그대로 등골 오싹한 아니면 소금에 등골. 찍어 먹는 건가? 소금. 어, 소금장 기름장. 등골 빼먹는다 등골. 어머 어머. 그냥 녹지 녹지. 부드럽지 그냥 한 걸로. 치즈같이 그냥 쓰고. 되게 크리미하잖아요 이거 약간. 그거 파랑 좀 같이 먹어야 더 맛있어. 야, 브런치도 이제 진화했구나. 너무 부드러워. 아침에 저거 어우 맛있다. 이거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 수육을 올려가지고 아~ 양파 절인 그 잔에다가 딱 싸서 먹는 거예요. 신기하다.
나 지난번 이런 적 있어. 나 친한 그 이제 그 뮤지컬 배우 정선아. 이제 선아가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임신 중이죠. 맞아. 임신하셨더라. 배만 쏙 나왔더라. 다른 오빠들 만나면 그런 질문 안 할 것 같아. 근데 나는 어떻게 선아야? 자연분만이야? 자연주의 출산이야? 대망절개. 그거부터 질문 너무 웃기잖아. 저는 거의 애기 낳은 엄마들이 그러니까. 물어보거든, 선배들이. 근데 사람들이 자연주의 출산이랑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야. 애기도 낳아본 적이 없는 분. 자연분만이나 모르는 뭐가? 사람들이 있다고. 그치, 그치, 그치. 자연주의 출산 뭐야? 그거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자연주의 집에서 할 수 있고 어디 뭐 호텔을 빌릴 수도 있고 어디 가서 할 수도 있고 가장 편안한 곳에서 그냥 출산하는 진짜 말 그대로 자연주의 자연주의 지향하는 거야. 그래서 순영분만 같은 것도 그런 거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치, 그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오빠? 그거를 그렇게 이제 그래서 가족들이랑 같이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럼 어떻게 맨날 공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기 많은 거 주변에 너무 많은 거야. 어디 뭐 가정의학과를 갔었어야 되는 거야. 대박이야. 호은영. 진짜 웃긴다. 아, 누가 얘기하면 끝도 없어. 아, 끝도 진짜. 없어. 끝도 없어. 근데 이 얘기를 김호영이랑 하는 게 너무 웃기겠지. 엄마가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유치원 가면 어머. 뭐야? 어디가? 전화 받으러 왔네. 제가 저 식당이랑 굉장히 친해요. 근데 아까 사장 누나가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어디 가가지고 어머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금 갑자기 언니 맛있지? 어머 아 약간 웬일이야 어머 네 세 명이고요 세 분이시고 대박이다 너무 고마워 너 세상에 와 정말 진짜 대단하다 네 바쁜가 보다 근데 또 세 분이 그런갑다 하는 것도 너무 웃겨 누가 보면 내 가게인 줄 알아 그러니까 보이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정말 잘 챙긴다 주변을 호영 씨 약간 성격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호영 씨를 만나고 싶어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어, 배불러. 배불러? 아이고 별 말씀을요. 아, 계산. 별 말씀을요. 별 말씀을요. 일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오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우리 이사님, 우리 이사님이야, 이사님이야. 안녕하세요. 이사님 우리 사진 좀 찍어줘요. 일 오셔가지고. 쉴게요. 하나, 둘, 셋. 아, 너무 보기 좋다. 가 누나, 가 성훈아 가. 바이바이. 오늘도 화이팅. 아이 긍정 에너지. 화이팅. 바이바이. 가시죠. 오늘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아 오늘 화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프로그램 녹화가 있습니다. 다 왔다. 아니 우리. 네. 나 언제까지 이사님이랑 다녀요? 구하고 있는데 매니저 구하고 있는데 쉽지가 언제까지? 쉽지가 않네요. 네. 아니 매니저 구하는 거 너무 힘들죠 지금. 호영 씨가 이번에 전참 씨 나온 목적이 있다고 하시던데. 아 네 호영 씨가 전참 씨 방송을 통해서 매니저 구인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진짜. 너무 잘하고 어떤 스타일로? 나는 되게 큰 걸 바라지 않아요. 물론 이제 여태까지 저랑 이제 다녔던 우리 매니저 친구들이 다 이사님 라인이어가지고 애들이 다 숫기가 없어. 난 숫기 없는 거 괜찮아. 이사님도 리액션이 많지는 않네. 아유 얼마나 내가 답답하겠어. 그냥 편하게 다니면 돼. 단 내가 재밌는 말을 했을 때 웃어주기만 하면 돼. 난 전혀 다른 게 필요 없어. 정말로. 매니지먼트 자체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있거라. 새 매니저님 뽑는 게 되게 힘든가 봐요. 요즘 매니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매니저 지원하는 사람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이 그런가 보다.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 네. 그러면 나 파인애플은 먹을 거고 저희 다 집에 싸운 거야, 싸우지? 집에서. 잡사. 제가 시켜. 잡사. 본인 것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나눠주려고 여분을. 아 이걸 챙겨 다니시는데. 이게 파인애플이 약간 피로 회복도 괜찮고 목을 촉촉하게 해줘가지고 갖고 다니니까. 잡사요. 네. 잘 먹겠습니다. 파인애플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 맛있는데. 호영 씨가 되게 예민하고 까칠할 것 같아 보였는데 오히려 매니저들 잘 챙겨주고 본인이 서로 잘 어울려. 난 CG도 아닌 줄 알았어 지금 너무 참고시라. 저도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호영 씨가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걸로 입자. 골드 화이트. 이거 괜찮네. 어때, 과해요?
아니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과해야 돼, 컨셉이. 원래는 그 대답을 어떻게 맞춰? 이사님,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리 오셔. 이렇게. 발끝을? 그렇지. 그냥 그렇게만 놓고 탁탁탁탁탁탁탁 찍으시면 돼. 알겠지? 아니, 대기실에 와서 진득하게 앉아서 뭘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찍을게요. 됐어? 시작! 그만 찍어, 이거야! 3, 4, 5, 6! 계속하세요. 이사님이랑 너무 안 맞아. 제가 상의 찰떡까지 해주시라. 네. 스타트. 네. 그렇지. 제가 해야지. 그렇지. 1, 2, 3. 야, 이승기 형 고생했어. 대단하다. 고생하셨어요? 그래, 이런 얼마나 그래,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살랑하고 괜찮다. 이런 게 괜찮다고, 자연스럽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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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머나. 네. 어머나, 어머나. 어머. 어. 야. 괜찮들 보소. 아니, 또 에너지 뭐야 이거? 진짜. 아. 근데 뭐 이거 뭐? 이거 뭐야? 아니 이제. 우리 금세 그럼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너무 시끄럽대 이거 옷이 부시락거려서 그래서 처음 등장할 때만 입고 나올 거야. 내가 한 번은 한 번은 입혀달라고. 보여줘 한번 보여줘. 뭔지 알지? 그냥 여기서 들어오는 거야. 김원영 씨 나오십니다. 온갖 소리를 다 내면서 가만히 걸어 나온 적이 그러니까, 없잖아. 그렇지. 너무 시끄럽다고 살짝 둘둘둘둘 말아서 돼지가 이게 나도 쓰레기가 아닌가 잘 봐요. 그렇지. 분명히 이따가 이제 붐이 입고 난리가 날 거야. 맞아. 이거 목걸이 어때? 오! 과해? 아니 과한 거 좋아해. 그래? 과해야 돼. 과해야지, 과해야지. 호영 씨, 스케줄 끝나면 허리 아프겠어. 나 오늘 저기. 네가 됐는데. 내 거 들어. 그렇지. 오늘 제가 100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잠깐만. 나오겠다. 나오겠다. 맞춰보자. 가을이 깨방정. 깨방정이지. 알았어, 오케이. 이따 만나. 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호영 씨가 워낙 인맥이 넓다 보니까 친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자주 찾아오십니다. 이사님 보셨던 거구나? 나 벽인 줄 알았어. 벽이랑 하나인 줄 알았어. 나 순간 나간 줄 알았네. 아, 스텝인 줄 알았어. 이상해. 위에서 밝은 옷을 입혀야 된다니까? 아이고, 맛있어 봐. 마주치는 눈빛. 네. 혹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녹화야. 결국은 한 번도 앉지 않고 가자. 그러게. 진짜로 누가 어땠어? 잘했잖아. 네, 뭐야? 잘했. 누구? 아이고. 어머나. 아이고. 어머나. 너무 생겼어. 생겼어. 아유, 뭐 너 너무 즐겁지. 아, 진짜. 호영이. 아유, 진짜 가슴이 너무 좋아. 아니 호영이 딱 오면은 그냥 텐션이. 그렇지. 네, 기분 텐션이 자체가 올라가니까. 잘 어울리십니다. 아니 근데 뭐 이제. 전참시에서 이제 촬영 나왔나 봐. 그랬어. 나왔어. 와우야. 사실 뭐. 처음 아니야? 두 번째야 또. 진짜. 예전에 그 박태환. 맞아. 태환 네, 우리 집에 왔을 때 네. 역시 동원이가. 저도 아주... 저희 매니저님 스타로 만들어요. 아 역시 또. 동원이 매니저님. 쫄? 쫄는 게 아니라. 쫄? 왜 안 와요? 쫄쫄? 아니 동원이는 볼 때마다 엄청 더 길어지고 더 멋져진다. 아닙니다. 그럼 금방.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동원이.
어떻게? 어. 결혼 생활은 괜찮소? 나는 이제 뭐 최선을 다했어. 지금 뭐 새신랑이잖아. 얼마죠? 얼마나 축하드립니다. 그렇지, 그렇지. 어, 우리 그때 결혼식장에서 만났잖아. 그렇죠. 어, 2주 정도 됐어. 내가 심지어 신부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 근데 결혼식장 가가지고 무턱대고 신부 대기실에 갔지. 신부가 얘기하더라고. 크게 놀랬다고. 그렇지. 또 거기 또 신부 친구들이 막 또 막 웃어가지고. 분위기 메이커지. 신랑과의 관계를 누군지는 알 테니까 전혀 초면이어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가면 친구들이 이렇게 봤더니 사진을 막 찍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마침 붐비지 않은 그런 타이밍이었어. 붐비면 조금 그래. 네. 눈치는 있다고. 당연하지. 누울 자리 먹고 다리를 뻗지.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고 딱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어머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만났어. 자연스럽게 신부랑 같이 사진을 찍어야 해. 대박이다. 허영이는 어디 가든 분위기 메이커고 악기도 많고 아유. 거기에 노래도 잘 되고 아이고. 아니 우리 지금 그 얘기는 하다 화밤 나와서 노래가 좀 잘 됐잖아요. 맞아 진짜. 노래생은 뭐죠? 인생은 짜라짜. 아 인생은 약간 으짜 좀 다른 거 약간 느낌이 느낌 살짝 없나? 인생은 짜라 짜라 짜짜짜라라 그거 약간 으짜 넣어줘요. 으짜? 어, 어떻게 들어요? 짜라짜 인생은 짜라 짜라 짜짜짜라라 그러면 짜짜 으짜라 그렇지 인생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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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짜짜라라 으짜짜 으짜 넣으니까 좀 괜찮네. 뭐 봤네. 역시 선수야 선수야. 짜라 짜라 영재 으짜라 와 영재 멘트 많이 으짜라 영재 으짜라 조금 맞았더라. 그러니까 고마워. 너무 수고했어 진짜. 양세 으짜라로 한번 하자. 으짜라 으짜라 양세 으짜라 전형무 으짜라 가자. 현무 으짜라 그렇지. 으짜라 으짜라 현무 으짜라. 아 고맙다. 아유 아찔살뜰. 네, 로고송 쭉쭉 나오네. 나오네 나온다. 아 진짜. 네. 우리 그 정말 너무 감사한 게 그 천선 씨 계신 멤버분들도 다 오셔서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나 인사를 못 드렸어. 아 진짜. 한마디 해줘. 영재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 자리 빛내주시고 내가 신랑 입장하는데 가장 크게 박수를 일어나서 쳐주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식사를 다 드셨대. 제일 먼저 식사를 드셨다고. 봤구나. 보통 이게 썰어 드시는데 너무 맛있다. 가면 비어있고 가면 비어있고 포테조에서 너무 빨리 식사를 너무 감사하고 맛있게 드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왜냐면 민감하잖아. 그렇지. 식사에서 그럼. 내가 신경을 진짜 많이 썼거든. 그러니까 우리 형무님도 우리 선배님도 또 맞아. 오셔서 또 네, 축하해 주시고 사영이가 또 많이 또 축하해 주셨어. 맞아. 근데 뵀어요 또. 아이고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아이고 바리바리 허영 으짜 으짜라 결국 으짜 홍보한 거야. 자기 으짜 고맙습니다. 우리 대기실인데 왜 우리가 나가요? 잠깐만 우리 대기실이야? 아 그래? 근데 허영 몇 명 만난 거야 지금? 촬영 끝났는데도 전이랑 텐션 똑같아. 더 봐봐 한번. 우와. 집에 가서 혼자 명상 시간 이런 거 안 가죠? 널브러져 있고 이런 거 없어요? 막 3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랑도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 근데 있죠 아무. 있긴 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있겠지. 그냥 공교롭게 나도 누구한테 연락을 딱히 할 게 없었고 누구도 나한테 연락이 없어서 그냥 잠깐 이렇게 공배의 시간 잠깐 우연히 잠깐 그게 뭐 한 비록 한 두세 시간일지언정 두세 시간 2-3일이 아니고 어설프게 친화력 있는 분들 인싸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네. 진짜 이게 인싸지. 이게 이 정도 돼야 돼 진짜.